자, 야생 까망입니다. 네, 오늘은 농수로 족대질 하러 왔는데요. 농수로 족대질 하기 전에 먼저 통발을 여기에서 통발을 설치해 볼 건데 이거 바람 다 들어가 가지고 오디오 다 망가지겠는데. 신장 떡밥이야? 요 신장 떡밥이 국민 떡밥이거든요. 환장을 하지. 아, 환장을 해? 한번 던져 봐. 아, 물 위에 뛰네. 저기 네. 뛴다. 고기 많이 오는 거 보이시죠? 바로 앞에. 야, 여기 통발 대박이다. 대박 포인트야. 근데 이거 통발은 버거 네 전문 아니야? 제 전문인데 오늘 민물은 좀 약해요, 제가. 아, 바다 전문이라서 이건 안 돼? 아, 민물은 또 여기가 전문이구만. 아, 요거 몇 대 몇의 비율로 이렇게 뭉쳐줘야 돼? 그리고 딱 잡았을 때 어느 정도? 테스트 살짝 해야죠, 이렇게 해서. 안 오면은 이거는 통발 꽝이에요. 온다. 막 몰려드네. 그만 찍으라고? 아, 싫은데? 편집하기 힘들으라고 계속 찍을 건데. 헹! 자, 요런 식으로 쫙 뭉쳐서 미끼통에다가 요 떡밥을 싹 넣어주고 닫아주고 막아주고. 통발 전문가니까. 아이고. 자, 그냥 과감하게 넣어줄게요. 과감하게? 자, 아유. 잠깐만요. 허당이네, 이 사람. 허당이야. 테스트. 저 숯불로 갈게요. 저 깊이 가라고, 깊이. 저 요점에. 거점에. 자, 여기는 저쪽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내려오면 용존산 수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포인트가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여기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이유죠. 정답입니다. 다음은 도가미 거. 뭐 은신처럼 이런 거 필요 없어. 피라미드라 여기 많이 보이지. 둘. 자, 이거 통발 요 남아있는 찌꺼기까지 다 해가지고 요 입구 있죠. 이 친구들이 잘 모르는데 통발은 입구에다 발라줘야 돼요. 입구에 왜 발라? 잘 들어갑니다. 이거 어포기 할 때만 쓰는 건데? 그거에 어포기도 잘 되는데 이 통발도 잘 돼요. 조금 있다가 제 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딱 보면 알 거예요. 자크 닫아주고. 자, 저는 굉장히 멀리 던져줄게요. 휴! 오, 짧다. 농수로 타워 출발하겠습니다. 레고 디! 여기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기 뒤에 보이는 농수로에서 족대질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나올지는 너무 궁금한데 족대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디! 보고도 함께해요. 자, 여기서 지금 썸네일 찍었는데 한 마리 잡았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 싫어. 제가 위에서 모를까요? 형님, 급해. 빨리. 야,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분 다리는 길다. 역시 모델이야. 저 가슴장아 입고 다리 길어 보이기 쉽지 않은데. 자, 저렇게 생분 형이 몰고 올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거든, 여기 보면. 보내줘, 빠져나가줘. 좌우로. 그렇지. 드리블. 이거 한 방에 컨텐츠 끝나겠는데? 저기. 춤을 춰. 우와. 우와, 엄청 많다. 와, 여기 보세요. 자, 담아주고요.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흙탕물에 대해서 애들이 잡힐 수 있다 이거지. 사기진을 펼쳐라. 자, 여기서 요만큼만 몰아볼게요. 자, 간다. 지하라. 야. 자, 이거 파이프 이상한 거 있는데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봐. 내가 쏟아볼게. 물이 야. 맞지. 야, 대박. 맥이 있다고 했잖아. 자, 여러분. 야, 미쳤습니다. 야, 이거 말이 돼? 이 맥이랑 인연이 있나 봐요. 야, 맥이 이만한 걸 잡았어. 진짜 큰 거 잡았다. 와, 대박이다. 너. 자,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게 아니에요. 담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긴장하고 있어. 이게 바로 농수로 맥이. 자, 와. 자, 맥이를 뽑고. 역시 맥이 미끄러워. 잡어 잡듯이 단 것도. 장갑이 없어가지고 미끄러워. 됐다. 와, 크다. 아, 이거 하나로 대박인데? 그러니까. 또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잡힌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잡는 거 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또 잡았어요. 와, 쟤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크다. 야, 크다. 자, 지금 잡은 거 일단 넣어주고요. 여기 동굴, 농수로 동굴에서 한번. 자, 여기 잡고 있어봐. 내가 안에서 나올게. 야, 나 갔다 올게. 그러니까 약간 늑대고기 같은데? 겁나 무서워. 들어가 봐. 둘이 들어가. 무서워. 얘들아, 살아있는 거 맞지? 자, 가볼게요. 정말 미술로. 다 잡아주겠어. 와라. 자, 도킹. 오, 이거 뭐야? 피라미 한 마리. 야,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약하다, 야. 자, 이쪽에서 쫙 몰아가지고. 자, 몰아서 일로 갈게요. 우후! 야하! 야, 크다! 와, 커. 야, 진짜 크다. 자. 불거지가 뭐야? 피라미 10%인데, 아. 이렇게 혼인기가 되면은 혼인색이 올라와요. 쭉 보면, 오돌도돌한 게 왜 그래요? 요건 추성이라고 불리는, 요것도 산란기 때만 나오는 약간 전형적인 수컷의 특징. 아, 신기하다. 야, 색이 진짜 예쁘다. 산란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이쁜 거구나. 자신을 과시하는 거. 자, 불거지, 수컷 불거지를 잡았고요. 얘네들은 암컷인가요, 그러면? 얘는 암컷에서 수컷으로 변해가는 과정 같아요. 성 전환을 하거든요. 자, 요거 다 담아줄게요. 자, 그리고 간다. 턴을 넘어서 갈게. 조금만 기다려봐. 좋아. 근데 크진 않다. 얘네들 방생해줘야 되겠다. 아, 근데 체력이 많이 빠진다, 이거. 괜찮으세요? 아, 힘들어. 형님, 갑자기 한 5살 더 드신 것 같아. 아, 그래? 네. 아, 그러면 장어 먹어야 되겠네. 형님, 장어 얘기하지만 저 장어랑 예민해. 여러분은 포인트를 옮겼어요.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이, 수심이 깊어 보인다. 여기 물색이 달라. 들어가요. 아, 이런 거 그냥 들어가는 거 싹 가능이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막 물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뻔히. 아니야,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엉덩이를 끝까지 이렇게 대. 끝까지 대고. 살기 위한 몸부림. 니가 먼저 들어가라고. 니가 먼저 들어가라고. 야, 안 돼! 진심으로 밀었어, 나를. 진심이었어. 이거 한 명이 저쪽에서 몰아와. 고거가 내려와야 되겠다. 저쪽에서. 아, 여기. 홀 지나가자. 홀은 지나가자. 바닥이 안 보여. 야, 괜찮아? 야,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야, 씨,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어떡해. 와, 씨, 다 젖었어. 안 들어가길 잘했어. 와, 나 진짜 깜짝했어. 나 야, 이렇게 찍는구나 야, 너 나 때문에 잘한다 진짜. 지금 위에서는 보이는데 밑에서는 안 보여. 왜 안심을 했냐면 여기서 바닥이 지금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굴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이렇게 조심히 내다지는데 수심으로 보자. 보통 조심히 내딛는데. 야, 이걸로 나. 이걸로 다요? 이걸로 다. 그냥 꼬가닥이었어? 그냥 완전 다 들어가는 거. 너 나 아니었으면 그냥 쑥 들어갔다. 아니, 들어갔으면 형 들어줬을 거야. 당연하지. 아, 이제 해가 드니까 잘 보이네. 핸드폰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야, 핸드폰만 좀 구했어야지. 아, 핸드폰. 물 젖은 것 봐. 와. 자, 도가니 거 꺼내볼게요. 과연? 뚠뚠 뚜르든 없네. 꽝 탈락. 내거 해볼게. 우측게 물무게. 아니, 진동 느껴지는데? 아, 빵말이. 야, 고기 그렇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막 보여줘야 되나? 이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잖아요. 이런 데 말고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야지. 또 약간 휴게 쉼터 같은 느낌이에요. 쉼터. 알았어. 와, 경시 끝내준다. 마지막 보고 통발. 짜란. 여기 물고기 안 살아요. 실패. 이게 실패의 원인이 유리 통발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한 통발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투명한 걸로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